어떻게 요리 외식도 하셨어요? 외식도 하고 뭐 모임 있어서 이것저것 또 하고 뭐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원장님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뭐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뭐 요리라든가 한번 이야기 나눠 볼까요? 자, 이거 사진이 좀 옆으로 잘못 올라갔다. 요게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제 식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다 이렇게 길렀는 걸로 오늘 아침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호박잎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밥을 잘안 먹으니까 호박잎을 먹기가 부담이 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 먹는 거는 이렇게 해 먹는데, 여기 강된장을 끓이고, 된장에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맞죠? 논고동. 그거 넣고 강된장 끓여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여기 옆에 거는 모이때,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모이 많이 뜯어서 그거 모이 때 채취해서 올렸다가 바로 꺼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 때 주로 저는 들깨 넣어서 많이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 옆에는 요거 박나물 같이 생긴 거, 요건 노각. 노각을 그냥 생 걸로 먹으면 얼마 못 먹으니까 또 이렇게 볶아서 넣어놓고 들깨 같이 볶아서 먹는 거 하고요. 그리고 옆에 것은 가지. 아, 원래는 가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안 돼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한더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열리는지. 그래서 요즘은 가지를 이렇게 삶아서 또 볶아 먹기도 하고, 그냥 감자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별것 다해 먹습니다. 그다음 옆에는 이제 이거는 땅콩인데요. 이번에 땅콩을 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안 말리고, 말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걸로 삶아 먹거든요. 삶아 먹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좀 물러요, 또 이게. 그래서 빨리 이제 까서, 요렇게 이제 장조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먹었던 우리 그, 깻잎. 깻잎이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입 다먹는 깻잎하고, 가을에 씨를 받는, 그러니까 들깨 씨를 받는 깻잎은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입을 따먹는 거였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는 꽃이 펴도 열매는 거의 안 맺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싹다 뽑아가지고 이제 뜯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조림할 때뭐 이거는 아내가 다 하지만, 그, 조금 굵은 멸치 넣고, 그냥 졸여놓고, 요것도 양이 많으니까 항상 요렇게 졸여서 그냥 냉장고에 한번 먹을 거 따로 냉동고에 보관하면 얼렸다가 그냥 바로 끄집어내면은 녹으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놨고, 밥 같은 경우에는 요 밥도 요 조금인데도 이게 둘이서 이거 하나를 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먹는데, 이렇게 쌈싸 먹고 해서 어제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 제가 작년에 하면서 하나 실험을 한게 있어요.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김장을 하면서 이렇게 배추 잎 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무를 시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걸 시래기를 말리잖아요. 말려서 뭐 불려서 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농장에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색깔도 안 나오고 또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래서 배춧잎하고 무잎을 말리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소금, 우리 그
배추 그 김치를 담을 때 절일 때 거기다가 잎을 그냥 넣어서 하루 저녁 절여요. 절이고 나서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겹겹이 물기를 빼고 겹겹이 넣어서 소금을 쫙 뿌려서 큰 그냥 그 장독이나 큰 그릇에다가 그냥 담아 놓으면 이게 1년 가도 2년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냥 이렇게 물에 하루 저녁만 이렇게 소금기 짠기만 좀 빼내 뿌리면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내는 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배춧잎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춧잎을 먹고 싶을 때 지금철 같이 없을 때 이럴 때 그냥 꺼내서 우거지라든지 등뼈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등뼈 집에서 아내가 잘해주는데 저는 감자를 먹으면 잘안 되니까 감자는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이제 등뼈 원래 감자탕인데 저는 감자탕이라는 건 그냥 갈비탕 그러는데 등뼈 넣고 우거지 충분히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래 보관하면서도 그냥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요번에 해보니까 한 가지, 무청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1년 지나니까 색깔이 좀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곰팡이가 피진 않았는데 배추는 깨끗한데 무청은 좀 까맣게 변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는 그는 실험 삼아 해봤고 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자르면 그거를 데쳐서 바로 그냥 냉동고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파릇파릇하고 그러면 그거는 껍질 벗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해봤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김장 하려고 이제 모종 붓고 했으니까 요때가 사실은 채소가 제일 비싸기도 하고 좀 그립잖아요. 그래도 요럴 때 이제 저희들 요거 내갖고 해봤더니 어우 너무 좋은 상황이 돼서 지금 잘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보통 저렇게 국 같은 걸 끓이면 우리 둘인데도 이렇게 한 냄비 한 솥을 끓이거든요. 끓이는데 저는 저렇게 끓여주거나 무슨 음식이든 간에 일주일을 줘도 한 달을 줘도 저는 아무 말안 하거든요. 너무 똑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그 같은 끼를 준다고 뭐 잔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지고 끓여서 뭐 한두 끼 두세 끼 먹다가 또 안에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에 요만큼씩 딱딱 집어넣었다가 탁 끄집어내서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형태를 주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할때 조금 뭐 여유 있게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를 주로 하고요. 어제는 제가 그걸 또 토란 제가 토란을 이렇게 토란국 알토란국을 끓이면 이 토란이 뭐랄까 혀에 좀 이렇게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이 저는 조금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알토란은 안 좋아하는데 토란떼는 또 되게 좋아해요. 그 토란떼가 있으면 우리 추어탕이나 저런 거그 저기 뭐야 육개장 끓일 때 우리 쪽에서는 그거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 원래는 그걸 심어놨더니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쪄가지고 일일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거 껍질 까고 어제 뭐 바로 못 말리는 거는 삶아서 또 이렇게 나눠서 넣고 또 거의 대부분은 어제 햇빛에 말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 또 거의 한 이틀 마르고 나니 거의 다 마르네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번 주에는 또그 육개장 한번 또 끓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는 밥 먹는 게 그렇게 편하게 먹었어요. 그 대신에 밥을 거의 그래도 그렇게 끓여도 국을 끓여도 저희들은 밥은 안 먹거든요. 거의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먹고 그런데 그냥 심심하게 끓여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끓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료를 거의 살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제는 진짜 오늘 아침에는 딱 해봤더니 제가 한 거는 쌀하고 멸치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말 저희 밭에서 전부 다한 거더라고요. 아이고. 토란도 심으셨구나. 예, 토란 때도 그냥 요렇게 한두 평? 요렇게 심었나? 근데도 원래는 뭐 너무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선생님. 네. 소셜 나오나요? 예. 소셜 서포터즈가 나오는데요? 아, 왜 그게 나오지?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다른 걸로. 발표 중지하고 다시 누를게. 예. 뭘 잘못 눌렀나 봐요. 나왔어요. 했어요. 네. 네. 저기 지난주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저기 나오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난 2주치를 한꺼번에 하느냐고 사진만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생각해봐도 사는 것은 맛의 여정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는 지인분이 복숭아를 청국장처럼 보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이거는 보통 그 카페에 가면은 페퍼민트를 잘 시켜 먹는데 근데 한번 집에서도 먹어보려고 페퍼민트를 사서 이렇게 페퍼민트 차를 한번 우려 먹어봤고요. 그리고 요즘 생각이 안 나요. 지인이 저녁을 먹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아침에 시간 일찍 좀 일찍 일어나면 시간 되면 제가 저희 집그 앞쪽에 있는 서른포니아를 걷는데 이제 그 벌을 벌써 베가지고 이렇게 빈 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느낌을 간직하려고 그냥 몇장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 베고 난 자리에 그 왜가리들이 이렇게 와서 먹이를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 찍고 지금 지난주 철원평야 사진이거든요. 철원평야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서 저기 올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고 있는데 아직 안뵌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목금 1박 2일로 제가 이제 그 업무 관련해서 전통식품 연구회라는 그 전국 단위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춘천 일대에서 했는데 그 춘천의 그 장미 그 유기농 장미 식용 장미를 하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왔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장미청인데 장미청에다가 그 우유를 거품을 내가지고 우유 라떼를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꽃을 이렇게 올려놔서 이거 그냥 식용장미에서 같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식용장미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장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을 담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청 담글 때 설탕을 넣는데 여기는 그 시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청을 만들어서 왔고 그러면 이제 이건 장미 샐러드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장미청 레시피인데 같이 공유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이섬에를 갔는데
남이섬 가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닭갈비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일정 중에 춘천에 이제 보라시골이라는 농장이 첫 농장이 있는데 이렇게 농장을 조경을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한 3천만 평 정도 됐는데 조경을 굉장히 멋지게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식 체험을 이제 하는 건데 한 13명 정도, 12명 정도 이렇게 밥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밥상을 받았는데 메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되게 다, 그 음식이 뭐라고 그러지? 건강하게 이렇게 요리를 이제 저희는 집에서 뭘 하더라도 뭐 파마늘 고춧가루 뭐 온갖 거다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파고 그렇게 주로 많이 해먹는데 여기는 그런 소스나 간단하게 원래 재료를 되살려서 이렇게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어 샐러드 뭐 그런 거 넣었었고요. 청국장을 이렇게 다른 야채랑 살짝 볶았는지 해가지고 청국장에 국물 넣고 그리고 반찬도 그리고 수저 받침대를 그 앞에 있는 이게 원래 풀꽃인데 풀꽃을 뜯어다가 이렇게 수저 받침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지, 호박, 아스파라거스, 호박잎 요거를 그냥 들기름 생들기름 저기 볶지 않은 생들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구워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토마토 마리네이트 보통 그 이거 저기 날치면 이거 뭐죠? 명란젓. 명란젓은 좀 약간 짠데 얘를 이렇게 동동동 썰은 다음에 이게 뭐 야채 뭐 이런 걸 넣고 이렇게 해서 야채반 이런 저거 명란젓 반 이렇게 해서 무쳤는데 짜지 않게 되게 먹기가 좋더라고요. 마늘 같은 거 있고 멸치 볶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멸치 볶았는데 특이한 게이 다진 야채를 지금 요즘에 시골에서 많이 나오는 뭐 호박, 가지, 당근 뭐 등등 여러 가지 야채를 다 말려가지고 말린 걸 가지고 멸치를 이렇게 볶았더라고요. 되게 맛이 먹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뭐 저기 가지 구이, 호박 구이 이런 거는 간을 하나도 안 하니까 싱거우면 이렇게 새우젓에다가 들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소스를 저기 간장 대신 이렇게 주더라고요. 요거는 토마토를 주스를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서 제공.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를 불고기에 살짝 볶았는데 이제 야채랑 가지 야채를 듬뿍 넣은 것을 올려서 이렇게. 요게 그 육개장인데요. 저는 육개장 하면은 주로 집에서 소고기를 끓이고 거기다가 이제 고사리를 넣는 거만 육개장을 해봤는데 이날 갔더니 육개장이라고 했는데 취나물 육개장이더라고요. 그저 고사리가 안 들어가고 취나물을 넣어가지고 양지머리를 삶아서 취나물을 넣어서 육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저도 어제부터 해먹어봤는데 집에서도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밥은 이렇게 나물 주먹밥을 찰밥으로 해서 이렇게 나물밥 찰밥으로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날에 또 제가 전국 단위 모임이 있는데 충남 서천에서 모였어요. 충남 서천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을 이제 한우를 안 먹고 옆에서 돼지고기 저는 그런 거를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낮에는 칼국수 먹고 조개 칼국수인가 뭐 이런 거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그날 또 서울에서 저희 조카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뷔페로 이제 이렇게 저녁을 먹고요.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지인이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이게 감자 옹심이거든요. 감자 옹심이를 먹자고 해서 감자 옹심 이렇게 먹었었고, 그리고 오데살 커피 라떼, 위에 뿌린 게 오데살인데 오데살 커피 라떼 마셔봤고요. 그럼 화요일 아침에 그 외갈이들이 훨씬 더 많이 와 있어서 사진 나팔꽃하고 같이 해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화요일날 점심에는 김치 볶음밥을 해서 먹었고요. 김치 볶음밥. 그리고 이제 수박인데 수박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럽을 안 쓰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시럽에다가 내려서 수박 주스를 만드니까 그래서 맛없는 수박을 맛있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냉장고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주 그 냄새가 약간 분내가 날것 같은 그런 겉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씻어버리고 그냥 볶아서 기름 듬뿍 넣고 볶아서 이렇게 하고 먹어봤고요. 그래서 토마토 가지고 토달이라고 그러죠. 토마토 달걀 이렇게 먹어봤어요. 장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먹고 볶아서 먹고, 그다음에 예전에 공장님 처음 철원에 오셨을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연사랑이라는 밥상이 장소를 다른 데다 건물을 새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조금 이제 저기 바꿨는데 철원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철원 밥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단품 메뉴로 추가를 주문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아는 지인하고 가서 먹었는데 이렇게 밥상이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 지읒볶음을 추가로 시켰고 해서 나물밥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점심을 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메뉴는 안 시키고 그냥 밥상 기본 밥상만 시켰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잘 있었고요. 저녁 어느 날 식구들이 집에 뭐 화장실 뭐 망가진 게 있어서 공사를 저녁을 할 수가 없어서 저녁 나와서 김치찌개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식구들한테.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나가봤더니 또 이렇게 그 볏짚을 이렇게 말아놔서 머시멜로 집이 이렇게 있길래 찍었고요. 어제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철원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철원의 작은 농업전시관 가서 구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꽃밭은 이제 9월달 철원 고속도로 꽃밭이 9월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꽃밭 가서 구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 보라색 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을 이 꽃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꽃이 짙어가지고 아직 조금 덜 이쁘긴 하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도 꽃밭 갔다가 주상절리를 또 한번 걷고 주상절리 걷고 그 다음에 점심으로
교통선 안에 있는 여기 철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추냉이 소나 회를 먹고 차 마시고 저는 친구들하고 헤어졌고요. 오늘 점심에 먹은 건데 이건 열갱이라고 열기어라는가 빨간 고기더라고요. 열기. 그래서 열기어라는 거 수박 주스하고 한번 더 먹고 저녁에 저도 가지를 쪄가지고 무쳐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쪄서 무친 것까지 이렇게 식사를 해서 2주 동안 저희 식탁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곳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언제 들어오셨나요? 다른 분이 언제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시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죠? 공원장님 그걸 딱 봤더니, 현재 라이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싶어가지고, 가서 이벤트 봤더니, 8시부터 하셨나 봐요? 아, 지난주에 7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제 8시에 한다고 제가 아, 말씀을 그랬구나. 드렸는데. 예. 제가 못 들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와 봤어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무슨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예? 네?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좀 전에요, 한.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좀 전에 들어오셨어요. 들으셨어요? 이상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중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되게 그냥 정갈하고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철원 중간에, 너무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식당이라고 해도, 원래는 뭐 그분이 이제는 돈을 버는 거지만, 그래도 또 요리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참 그런데 가면 또, 놀랍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끼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나 이렇게 정성 어린 음식, 그렇잖아요. 또막 이렇게 요리도 연구하셔가지고, 좀더 이제는 늘상 먹는 음식인데 약간 변화를 주거나 이러면 또 참,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다양한 음식을 잘 드신 것 같아요. 2주 동안. 2주를 모아라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아니, 그리고 제가 이상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대소사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거의 다 참석하시나 봐요. 서울이고 뭐고 막 왔다 갔다 다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서 이제 가고 마음이 내키는 데는 가고요. 또뭐안 가는 데는 안 가고. 근데 참그 음식을 이렇게 식당에 다녀보면서 먹어보면 아까도 말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 주인장이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데 값이라는 게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까 그 철원 밥상 그거는 원래 최근까지 만 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밥값을 올리고 뭐안 난다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식재료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철원 밥상이 이제 12,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2,00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소개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정원 되게 잘 되었다는데 거기는 그 밥상이 사실은 특별한 건 없거든요. 저희 이제 늘상 먹는 건데 뭐 육개장을 비싼 그 소고기 양지인가 사태인가 그걸로 끓여가지고 소고기 들어간 거랑 소고기 볶음 재료비로 봐서는 연어도 들어가고 뭐다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1인 밥상이 4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로 보면은 큰값 차이는 없는데 그 주인에 따라서 퀄리티를 이렇게 높여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모임에서 거기서 이제 하니까 이제 먹어봤지만 평상시에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걸사 먹기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좋았긴 했는데, 아무튼 집값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뭐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아도 고객이 안 가면은 뭐 나중에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 모임이 많고 회식 문화가 많잖아요. 그쵸?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이 있는데 회식을 꼭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회비를 연초에 내고 이렇게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네. 유 대표님, 지난 한 주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사실 뭐 맛있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전 별로 없어가지고 요새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잘 먹었다 이런 거는 기억나는 건 없고요. 식사 시간 가지고 이제 좀 식구들 앞에서 땡깡 한번 부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 그래서 식구들이 집에 있어도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잘 안 모여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집을 나갈게. 아니, 집에서 각자 방에서 생활하고 밥 시간에도 얼굴 안 볼 거면 그러면 굳이 뭐 이래가면서 약간 이제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또 식구들이 다들 또 장단을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참 이제 한 20년째 계속 제가 요구한 거는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7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저기 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저기 뭐 개의치 않는데 집에 있는데 안 모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 불만이 많다 그렇게 했더니 시간 맞춰서 같이 저기 하자고 그래갖고 또 각자 또 제가 좀 이제 약간 어깃장 비슷하게 진짜로 저기 공감하면 아니면 해줄 거면 폰에 알람들 맞춰라 그러니까 또 맞춰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오늘 점심 저녁 넘어갔고 근데 이제 딸내미는 그 여주에서 학교 다니니까 교회 들러가지고 걔는 이제 여주 간다고 가고 아들은 뭐 약속 있는지 저녁 때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막내만 데리고 저녁 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앞으로는 뭐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요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 함께하는 식탁 자체, 집밥 요런 거에 대한 약간 미련이 좀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함께 밥 먹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근데 사실 요리는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설거지만 부지런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 막내는 이제 아직 학생이라 안 그러는데, 딸내미하고 아들은 그, 시켜먹는 걸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아들은 이제 식사시간은 안 나오는데, 식사시간이 끝나면 주문한 거 받아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식탁에서 이제 그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뒤처리를 안 해놔요. 그러고 이제, 이제, 이 해보면, 확실히 저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장재들. 이런 거, 일회용기,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서툴다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다 해갖고 손질해서 딱 이렇게 처리하는, 이게 이제 또 잘 안, 있는 거 그냥, 씻어서 자리에 넣는 것까지만 할 줄 알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입이 나온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바깥 음식들 특징이, 뭐랄까, 설탕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 그리고 기름진 거,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거지하기가, 제가 이제 그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고추기름 들어간 종류들 있잖아요. 이거는 설거지할 때 제일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이게, 잘 저기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한 거 있고 식사 시간 조정을 잘 됐고 애들 이제 그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각자 자기 이제 또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고 막내는 그냥 한식 위주면 그런 뭐든지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주로 덮밥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앞에서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든가 덮밥 이런 거 들고 들어가지 않겠다 방으로 약속해줘. 그리고 아들은 그 단백질이 너무 없다. 집에 식단에 자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걔가 이제 그 몸 관리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하고 딸내미 식재료 있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조리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절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아내가 일하니까 이제 아내가 그런 밀키트라도 잘 채워놓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집에 식구들이 이제 그 좀 다 나가고 없을 때 냉동실 싹 뒤져가지고 전체 이제 다 요거를 칸칸이 뭐 들어있는지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적당한 걸 뭐 못 찾아갖고 다른 방법을 집 전에 이제 뭘 들었나 조금만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려가지고 싹 메모해 보니까 생각보다 식재료는 꽤 많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몇 가지 모자란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몇 가지는 이제 장봐오고 또 아침에는 이 시간들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고 챙겨가지고 가서 옆에 그 양재 하나로 거기에 식자재 코너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오고 저녁은 이제 집에 있는 재료 갖고 아내가 떡볶이 예, 해주고 그거랑 고기 해서 먹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머리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강박처럼 이렇게 짓눌려 있던 생각이 뭐냐면 집에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생일 상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케이크 아니면 뭐 파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먹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사도 굉장히 많이 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사 자체에 대한 저기보다도 이제 함께 모여서 딱 이 식사하는 요게 서서히 무너지는 거를 한 20, 30년 거쳐갖고 쭉 봐왔잖아요. 보다 보니까 제사 처음에는 제사 이야기였는데 제사 힘들다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굳이 그거 안 하는데 모일 필요 있냐 그래가지고 요새는 명절 되면 여행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뭐 안 갔다 온 걸 가지고 오히려 뭐 개근 거지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도 놀린다면서요. 개근하고 뭐 이러고 여행도 못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밥 먹는 그 문화라든가 그걸 통해서 기념하는 이런 게 없어지니까 스스로들도 무의식 속에 그게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굳이 가정이 필요한가? 가족끼리 내가 다 사서 먹으면 되고 각종 기구나 이런 거 갖고 생활에 빨래부터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식사도 함께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가정이란 구조가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나? 왜 그 골치 아픈 걸 낳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얘들도 크면 내 앞에서 같이 식사 나랑 안 할 텐데. 사실은 저는 그런 그 단계에 걸쳐서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인구 소멸로 넘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전에 이제 그 윤광미 대표님이랑 함께 집밥 관련된 거 그거 이제 진짜 몇 년 함께 연구하고 실행도 해보고 많이 했었거든요. 소셜 밥상이라고. 근데 그때도 항상 다루던 이야기가 그 부분이었어요. 핵가족화되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은 1인 가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거기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개인의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인격의 분리까지도 요구할 거다. 왜냐하면 한 명 가지고도 한 명의 문제는 뭐냐 한 명까지 쪼개놓으면 조리기구든 아니면은
뭐 밀키트든 해가지고 한 명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절대 안 끝나고 그리고 또 그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는 뭐 하냐면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쪽으로만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뭐 하냐면 한 가지만 소비하면 이 그 뭐랄까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이제 인격 분리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일할 때는 요런 모드, 그 다음에 휴가 때는 요런 모드, 그 다음에 주말은 요런 모드, 혼자 있을 때는 혼술은 이렇게 하고 연애할 때는 라면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격을 쪼개가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리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집밥이 무너진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발전이 돼갈 거다. 근데 진짜 한 그 소셜 밥상 하는 거 그거 이제 쭉 그것도 한 5년 6년 했나? 그 이상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블로그 시대 때 만났거든요. 윤광미 대표님을 일찍 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있기 전에 그래가지고 더 일찍 만나가지고 쭉 이렇게 단계 거쳐오면서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거 그대로 간다 이런 거 확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그런 쪽에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이 그 먹는 생활에 관련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 단칸방 뭐 이런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신혼살림을 차린 데에는 방이 두 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는 그 형제들도 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가 신혼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랑도 이렇게 같이 생활했다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집이 넓어지고 또 방마다 TV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더 좋은 핸드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에는 TV가 한 대이면 TV 돌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 개인주의 생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사 시간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좀 안타깝지만 네, 저도 발표하겠습니다. 저 유 대표님이 보여주실래요? 제거 보여주세요. 아, 저는 지금 저한테 뭘 보더라고 잠깐만요. 예, 공유하겠습니다. 요거 이야기신 거 네, 그거 하나씩만 넘겨주세요. 하나씩. 네. 잠깐만. 아닌데? 네, 그거. 요거 이야기시죠. 예예. 네. 예. 대부도에 동생들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화과를 갈 때마다 이렇게 따먹는데 지난주에 다 따먹었는데 어머, 요번에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먹었다는 거.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또 숙모가 사과를 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털이 진짜 다 상처가 났어요. 네, 사과 따왔고요. 또, 죄송해요. 엄마 생일날 남동생이, 연안부두에서 20만원어치를 샀어요. 장어를. 근데 저만큼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이 찜통에다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살짝 찐 다음에 그리고 그 소스를 오늘 저도 장어를 구워 먹었는데 동생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동생이 소스에다가 물을 좀 섞고 생강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하면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이거를 팬에다가 살짝 찐 장어를 이제는 솔로 이 우리가 새롭게 만든 소스를 발라가면서 굽더라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동생이 참 일을 잘해요. 저는 이제 그날 또 잡채를 해드렸어요. 엄마 잡채. 잡채를 저렇게 한 달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엄마 형제분들이에요. 엄마 형제분들은 참 여지껏 서로가 생일인 날은 이렇게 항상 모이셔요.
근데 주로 이제는 대부도 근처에 식당이 모이셔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생일을 제가 단언을 했어요, 그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생일 잔치는 제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요. 힘들다는 게 없어요. 너무 제가 이상해요. 다음 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건강하셔서 오셔가지고 식사하셨고 또 2016년도에 제가 우울증을 알고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8시간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알던 언니들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이렇게 돈가스랑 모밀냉면, 모밀 아니 모밀국수라고 그러나요? 요거 이렇게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요? 요번 주죠. 엄마 생일 다음 날 아는 언니 생일. 아는 언니 생일 날 사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셋이서 모여서 그냥 이렇게 외식을 해요. 근데 이날은 이제 오리구이를 먹었습니다. 오리구이가 그렇게 오리가 몸에 좋다고 하죠?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될 고기라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항상 이렇게 먹어요. 우유에다가 그 오트밀이라고 귀리를 이렇게 하루 전날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과랑 토마토랑 건자두 그냥 요렇게만 먹어요. 뜨거운 물두 컵. 이러면 이제 제가 아침에는 이제는 요것만 먹습니다. 매일 그냥.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건강증진연구소 9월 28일 날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뭘 할까 하다가 소불고기를 코스트코에서 한번 사봤어요. 사왔는데 좀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야채를 넣어서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혼자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손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계속 연구 중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소불고기를 사다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 들어가는 날 엄마랑 저기요, 새우 좀 사가지고 가서요.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그냥 엄마랑 밥 먹었어요. 대부도에 가서. 네. 다음 거요. 그리고 또 대부도에 요즘 포도 농사가 잘안 됐어요. 기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포도를 못 따고 있는데 옆집에 계신 분이 요 뭐라 그러죠? 샤인 머스케인가? 요거를 요번에 또 처음으로 재배를 하셨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가까우면 제가 갖다, 이 포도는 택배를 안 해요. 포도는 택배를 안 해요. 갖다 드리면 직접 갖다 드려야 돼요, 이거를.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사과는 숙모가, 떨어져 있는 사과를 저한테 그냥 한 봉지로 주셔가지고 다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제가 요즘 먹고 있습니다. 한 봉지를 주셨어요. 네, 다음이요. 또 이것도 엊그저께 가서 또 사과 따왔어요. 네, 다음이요. 그리고 또그 건강증진연구소 때 제가 김치를 안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대부도 가서 마늘장아찌랑 깻잎, 양배추 장아찌를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다음이요. 아, 요거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냥 뭐 스파게티, 피자, 뭐 다음 거요. 요런 거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근데 친구들은 얼굴 나오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요. 네, 다음.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아들이 또 장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한번 제가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지난번에 동생이 한 것처럼 했더니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장어 요리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아니, 그게 되게, 누가도 그래요. 아유, 뭐 이런 걸 올려. 요리도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올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간장 소스, 요거는 고추장 소스예요. 그래서. 생신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제는 설빙해서
팥빙수죠. 팥빙수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연유. 연유라고 그러죠. 연유. 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인절미 팥빙수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배달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쿠팡 이츠라는 거에 이렇게 회원 등록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는 뭐 배달료가 제로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설빙 배달하는 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이거 배달해서 한번 먹었습니다. 딸이랑 아들이랑 사위랑 남편은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안 오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살이 1kg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요? 남편이 이제는 뭐 무슨 수련회라고 해서 2박 3일 어딜 갔다 왔고요. 제가 3일 동안 요리를 안 했고 감자 찐 거랑 계란 찐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피클이랑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나도 소식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아마 계속 살을 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다 보면 이렇게 배고래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 조금 자제력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체중 한 50kg까지만 좀 조절. 아니 근데요 지난주에 쓰러질 뻔했어요. 먹다가 안 먹으니까요 힘을 못 써요. 힘을. 저는 사실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막 눕고 막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게 잘 먹어야지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식으로 살아야 돼요. 네, 살쪄도 잘 먹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한 3분 남았습니다. 몇 분 사이로 하시는 이야기가 서로 모순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뺀다 그러고 한쪽으로는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몸에 충격도 많이 오고 체중에 영향 많이 미치고 하는 게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배고픔이라든가 그러니까 허기 네. 이런 거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평소에 탄수화물 이렇게 드시면 그게 여파가 세대요. 예, 그래서 그렇지 그 탄수화물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 갖고 이렇게 잘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면 그러면 그렇게 허기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체중도 적정 체중 잘 유지되고 음식도 더 맛있다고 그래요.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그러면 입맛이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 거 먹고 그러면 입이 좀 나중에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그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네. 어떨까 싶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8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korea.kr 거기에 7시로 돼 있는 거 8시로 수정했어요. 좀 전에. 예.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늦었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이 사실 시 아버님 기일이에요.